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두산그룹의 자구안 이행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비 입찰에는 그동안 인수서를 부인해오던 현대중공업이 전격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36% 가량을 매각하기 위한 예비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두산밥켓 지분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프라코어를 사업 부문과 투자 부문으로 나누고 사업 부문만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매각 걸림돌로 작용했던 두산 인프라코어 차이나 소송에 따른 우발 채무를 두산이 책임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흥행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를 보여주듯 현대중공업도 예비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흥행은 이 정도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지분 36%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7천억에서 1조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두산은 지난 3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3조 6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대신 두산은 3조 원 규모의 자구안 계획을 수립한 뒤 속도를 내었습니다. 두산은 두산솔루스, 모트롤, 두산타워 등 비주력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유동성이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대주주들도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약 5,700억 원가량을 사재 출연했습니다. 인프라코어 매각까지 이루어지면 3조 원 규모의 두산그룹 자구안이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두산그룹은 이번 구조 조정과 사업 재편으로 친환경 에너지 그룹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미 중국, 미국, 유럽 기업들이 많이 각축하는 시장이거든요. 과연 두산이 빠른 시일 내에 거기서 이익을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거는 큰 의문이죠. 두산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유동성 중 1조 3천억 원을 두산 중공업에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